오늘은 지지리도 남자복도 없어서 평생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시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까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일을 치렀던 인물들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인수대비 한씨입니다. 한씨의 시아버지는 수양대군, 남편은 의경세자에, 아들은 성종, 손자는 연산군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인생을 살았죠. 그녀는 1437년 10월 한학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학은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을 명나라 공녀로 바친 뒤 조선 정계의 거물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 세종조차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가 벌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을 정도의 인물이었죠. 어쨌든 그녀는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450년 수양대군의 장남 도원군 이순과 혼인을 맺어 군부인이 되었죠. 이때부터 그녀의 위험천만하고 스펙타클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가 군부인이 되고 얼마 안가 시아버지이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올랐고 남편이던 도원군은 왕세자에 봉해졌고 한씨 역시 세자빈이 되었죠. 만약 실패했다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을 판에 다행히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씨는 남편 의경세자와 굉장히 금슬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낳았는데 월산대군과 명숙공주 그리고 훗날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이죠.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자신은 왕비가 되고 자신의 자식들은 남편 의경세자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한씨의 편이 아니었죠. 그녀가 세자빈이 되고 난 이후 아버지 한학이 명나라에 가서 세자책봉에 고명을 받아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학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권신이었기 때문에 한씨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막강한 정치적 아군이자 후견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이자 후견인을 잃고 만 것이죠. 거기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남편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의경세자의 아들이던 월산대군이나 자을산군이 다음 세손이 되었어야 했지만 결국 8살에 불과했던 시동생 이왕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그렇게 그녀 역시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자빈 자리를 아랫동서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은 수빈이라는 빈호를 받아 어린 세 자녀와 함께 궁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세조는 맏며느리였던 한씨가 불쌍해서 궁에 살도록 허락했지만 한씨는 끝까지 사가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세조가 불쌍한 그녀를 위해 새로 지어준 집이 현재의 덕수궁이죠. 그렇게 궁 밖에서 살게 된 그녀는 자식들의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시켰고 그러다 보니 세조와 정희왕후는 농담삼아 그녀를 폭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궁을 나온 이후에도 시아버지 세조와 시어머니 정희왕후를 정성껏 봉양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죠. 또한 그녀는 막내아들 자을산군을 당시 최고 권력가이던 한명회의 딸과 결혼시켰고 신숙주 등 당시 힘있는 권세가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여전히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 세조가 죽고 시동생이던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예종은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고작 4살짜리 제한대군만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자 시어머니였던 정희왕후는 한명회와 상의해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다음 왕으로 즉위시켰는데 그가 바로 성종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한씨는 왕대비가 되었어야 했지만 자을산군이 예종의 양자로 입적한 뒤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종이 한씨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명실상부 왕의 생모였기에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빈의 지위에 있다 보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과 성종은 이 일에 대해 논의한 끝에 그녀의 남편이었던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천되었으며 그렇게 자신도 인수대비가 되어 다시 화려하게 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와 인수대비 중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때 정희왕후가 나서서 맏며느리인 인수대비가 더 서열이 높다고 공언해주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박학다식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을 대신해 누군가 수렴청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때 정희왕후가 자신보다 문자를 더 잘하는 며느리 수빈이 수렴청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당연히 인수대비는 사양했고 그 대신 한문에 박지 못했던 정희왕후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인수대비는 왕실 여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내운을 짓기도 했는데요. 1475년에 만들어진 이 책은 여성의 덕목과 훈육에 대해 저술한 책으로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 교육서였죠. 인수대비는 책을 지을 정도로 뛰어난 학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 여인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때도 자신은 뒤로 물러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하죠. 한명회의 딸이자 성종의 부인이던 공예왕후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다시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후궁이던 윤씨를 중전의 자리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씨는 조선 왕실 전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이유이죠. 하지만 그 이후 성종이 중전 윤씨를 잘 찾지 않고 다른 후궁의 처소에만 드나들자 윤씨는 엄청난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477년 성종이 중전 윤씨의 방에 갔다가 주술을 써놓은 부적과 비상이 묻은 곶감을 발견하면서 둘의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2년 후인 1479년 성종은 신하들의 만류와 반대를 무릅쓰고 중전 윤씨를 끝내 폐위해버렸습니다. 이때 대왕대비인 정희왕후부터 왕대비인 인수대비까지 윤씨를 폐위하는데 찬성을 했다고 하죠. 당시 인수대비는 폐비 윤씨를 폐위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윤씨가 성종이 먹을 음식에 독을 넣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윤씨가 지나가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윤씨의 악함이 커지자 그걸 가르치려고 해도 윤씨는 고쳐질 가망이 없었다고 하죠. 또한 윤씨는 성종을 용렬한 무리라고 욕했으며 나쁜 짓을 저지른 걸 보고 대비들이 물으면 성종이 가르친 것이라 하고 성종이 꾸짖으면 대비가 가르친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인수대비는 성종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중전이 된 지 3년 만인 1479년 6월에 윤씨는 폐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1482년 9월에 폐비 윤씨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종은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고 그렇게 윤씨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이 일은 훗날 연산군이 왕이 된 이후 끔찍한 일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483년 5월에 시어머니이던 정희왕후가 세상을 떠났고 인수대비는 왕실 최고 어른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던 성종이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인수대비는 자신의 자식이 죽는 것까지 보게 되는 슬픔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손자이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고 10년 후인 1504년 1월 인수대비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무난 인사를 하러 온 신하에게 나는 이미 늙었고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만약 죽더라도 3일 안에 주상에게 육선을 올리도록 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연산군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연산군도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위해 큰 잔치를 열기도 하고 많은 선물도 하는 등 인수대비에게 효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던 손자 연산군으로 인해 인수대비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1504년 3월 연산군은 자신의 친어머니이던 폐비윤씨가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분노에 휩싸여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던 정씨와 엄씨를 때려 죽이고 나서 정씨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채를 잡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인수대비의 처소였던 것이죠. 야밤에 인수대비의 처소로 들이닥친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라고 하며 안양군에게 독촉해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힐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게 된 인수대비는 마지못해 허락했는데 연산군이 곧바로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자 인수대비는 놀라며 얼른 배 두피를 가져오라 명한 뒤 연산군에게 줬다고 하죠. 그 이후 연산군은 또 인수대비에게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실록의 기록은 불손한 말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웬만한 욕들은 그대로 다 기록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만 간접적으로 묘사했는데 연산군이 마지막 질문을 한 이후의 상황만 적은 걸 보면 온갖 욕짓거리를 해가며 막장 패드립을 인수대비에게 날렸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후 인수대비는 무지막지한 충격을 받아서인지 불과 약 1개월 후인 4월 27일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인수대비가 죽자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대비께서는 왕비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으니 왕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게 맞겠지? 라고 물었는데 연산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바짝 졸아 있던 신하들도 이때는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이던 유수는 그건 전하의 뿌리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게 결국 왕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인수대비는 시집을 오니 시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든든한 백이 돼줘야 할 친정아버지는 갑자기 객사를 해버렸으며 심지어 세자이던 남편마저 일찍 요절했고 그리고 자식이던 성종은 자신보다 일찍 저세상으로 보냈어야 하는 슬픔을 겪었으며 사랑하던 손자 연산군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모욕을 당했던 걸 보면 진짜 지지리도 남자복이 없는 여자 같네요. 하지만 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버텨내고 66세까지 살았던 걸 보면 인수대비는 당대의 대단한 여인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조선의 제6대 국왕인 단종의 비였던 정순왕후 송씨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불운한 왕비 정도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정순왕후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종은 역대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단종의 주변에 그를 지켜줄 만한 왕실 어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할머니 소원왕후는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보다 먼저 승하했고 어머니 현덕왕후도 단종을 낳은 직후 세자빈의 신분으로 사망해 어린 단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종의 후궁들 중에선 가장 큰 어른이었던 혜빈양씨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단종을 도우려 했지만 중국과 달리 정실왕 미만이 수렴청정이 가능했던 조선의 특성상 후궁의 신분인 혜빈양씨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이때부터 수양대군의 눈밖에 난 혜빈양씨는 훗날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식들과 함께 유배된 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아시는 것처럼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킨 후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한동안은 반대파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함인지 여전히 단종을 지지하는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계속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단종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왕비를 드리도록 한 것인데 이때 단종과 혼인한 것이 바로 송씨였죠.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면서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자 정순왕후도 왕대비가 되어 의덕이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이 계획하던 단종복위운동이 발각되면서 상왕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정순왕후 또한 군부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궁에서 쫓겨난 정순왕후는 마땅히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데리고 있는 시녀들과 함께 구걸을 하거나 염색업을 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낙산에 가면 이때 정순왕후가 썼다는 자주동천이 있는데 정순왕후가 물에 천을 넣자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조 때 유본내가 쓴 한경지략에 따르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정순왕후를 동정한 주변의 부녀자들이 끼니 때마다 그녀에게 남는 음식을 조금씩 가져다 주곤 했는데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일을 금지해버렸다고 하죠. 그러자 여인들은 머리를 써서 정순왕후의 집 근처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들만의 작은 채소시장을 열어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먹을 것들을 모아 정순왕후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훗날 영도교 근처에 생긴 금남의 채소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가 궁에서 쫓겨난 지 몇 개월 후 결국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역적 죄인으로 죽음을 맞으면서 그녀 또한 관아에 소속된 노비, 즉 관비가 되는 신세가 되었죠. 관노비는 원래 관청에 소속된 노역을 담당해야 했지만 세조가 그녀에게 노역까지 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민담에 따르면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이 유배된 후에 현재의 종로구 창신동 위치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 출가했는데 남편이 죽은 후부터는 무척이나 슬퍼 보이는 얼굴로 매일 앞산에 올라가 남편이 죽은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순왕후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것은 맞지만 그녀가 출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동대문 밖 청룡사 근처의 작은 암자를 짓고 시녀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신숙주가 폐서인된 정순왕후를 첩으로 삼았다거나 세조에게 그녀를 노비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도 많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육신 사건과 같은 반정이 터지면 그와 관련된 부녀자들은 모두 노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건에 직접 관련된 인물들은 단순 관노가 아니라 대신들에게 사노비로 하사한 사례가 조선 초기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사육신 사건 이후에도 그 부녀들이 대신들에게 하사되었는데 그 목록이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숙주에게 내려진 것은 정순왕후 송씨가 아니라 최면의 누이와 조한규의 아내 그리고 그 딸뿐이었다고 하죠. 안 그래도 숙주나물 소리를 들으며 변절자 취급을 받던 신숙주인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세조에게 저런 청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미친 듯이 까였을 거라고 합니다. 저런 썰이 떠돌았던 이유는 조선말 3대 문장가로 꼽히는 김태경이 쓴 역사서인 한사경에서 좌이정 신숙주가 노산군의 부인 정순왕후를 노비로 삼고자 추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라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김태경은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여러 아우들을 살해하면서 임금의 지위를 훔친 것도 매우 사악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신하인 신숙주가 단종의 부인을 노비로 삼겠다고 청한 것은 그야말로 매우 간사하고 악한 짓이라고 평했죠. 하지만 김태경의 저기록은 그 사실을 증명할 문헌상의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무척 장수해서 중종 16년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죠. 조선 역대 임금 중 두 번째로 이른 나이에 죽은 남편과는 반대로 그녀는 조선 역대 왕비 중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왕비라고 합니다. 즉 그녀는 세조, 예종, 성종의 치세를 거쳐 세조의 증손자인 연산군이 폐위된 것을 모두 지켜보고 세조의 또 다른 증손자인 중종이 즉위하는 것까지 모두 보고 죽은 것이죠.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서인으로 강등된 채 평생을 홀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이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어린 나이에 왕실로 시집와 시아버지의 편집증과 남편의 광증으로 인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힘든 삶을 산 혜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영조이고 남편이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였던 만큼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죠. 혜경궁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아버지 홍봉안과 한산부부인 이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홍봉안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자손이어서 그녀 역시 선조의 6대손이기도 하죠. 혜경궁 홍씨는 태몽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홍씨가 태어나기 전날 홍봉아는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사랑채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홍봉아니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용이 나타나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홍봉아는 조만간 태어날 아이가 가문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해경궁 홍씨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인 1744년 동갑내기였던 사도세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와 가래를 올릴 때 생전 처음 보는 친척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750년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의소세손을 낳았는데요. 의소세손을 낳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시누이 화평홍주가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서 깬 홍씨는 혹시 출산을 할 때 죽은 화평홍주가 무슨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했다고 하죠. 의소세손은 건강히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지 두 해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훗날 정조가 되는 사내 아이를 출산했죠.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낳고 두 명은 유산을 했는데요. 해경궁 홍씨가 22세가 된 해 청선군주를 낳고 그 이후로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상중의 아이를 갖는 것이 좀 그렇기도 했고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사도세자의 광증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식을 또 가지기엔 무리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승인 숙빈 임씨가 아이를 가지자 영조가 자신을 혼낼 것을 두려워한 사도세자가 아이를 유산시키려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고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조차 자신의 손주를 임신 중인 임씨에 대해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숙빈 임씨가 만삭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해경궁 홍씨는 질투는커녕 동정심이 생겨 불쌍한 그녀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죠. 결국 그녀는 은원군을 낳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한 달 내내 사도세자를 꾸짖었는데요. 심지어 해경궁 홍씨에게도 넌 여자이면서 질투도 안 하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경궁 홍씨가 영조에게 어떻게 남편이 한 일을 일러 바치냐고 한마디 했다가 10분 욕먹을 걸 1시간 더 먹었다고 하죠. 세자가 승위를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낳은 것이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세자는 임씨에게서 은신군도 낳게 되었고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까지 건드려 청근현주와 은전군도 낳게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궁녀들을 건드려 자식만 낳았지 이후부터는 승희들과 자식들을 본 채만 채 해버렸고 영조 역시 세자의 승희와 그 자녀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는 그들을 못마땅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정심과 연민을 느껴 잘 대해줬다고 하죠. 자신이 쓴 한중록에도 승희들이 자식을 낳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영조도 사도세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상황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난리치면 광증이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자신의 승희인 빙해까지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사도세자가 미쳐 날뛰면서 내시들과 궁녀들까지 살해하자 해경궁 홍씨는 시어머니 영빈이 씨에게 찾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며 울면서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영빈이 씨는 영조에게 말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해경궁 홍씨는 기겁하며 영조한테 말한 걸 세자가 알면 우리도 그의 손에 죽고 말 거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사도세자의 광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조와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아버지 홍봉아는 영조에게 전하께서 평소에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세자가 항상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마음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라며 사위였던 사도세자를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부자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뿐이었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몇 달 전 영조 몰래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영조는 또 격분하여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에게 이번엔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하며 모든 걸 체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1762년 5월 나경원이란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 고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영조는 이제 세자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죠. 사도세자가 자결을 하려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자 영조는 뒤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세자에게 그곳에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안절부절 못하다 밭소주방에서 뒤주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두 차례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기도 했죠. 그러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근위병들의 제지로 인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하지 마소서 라며 애걸복걸했지만 영조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렇게 뒤주에 갇히게 되었죠.
남편의 이 소리를 들은 해경궁 홍씨는 간장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한중록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힘도 센 사람이 뒤주에 들어가라 한다고 그냥 들어갔냐며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시를 시켜 영조에게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냐며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세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궁에서 나가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가 영조의 명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온 해경궁 홍씨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도 잘 키워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아들인 세손에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모두 전하 덕분이고 앞으로 우리 목숨을 맡길 분도 전하뿐이라며 전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도 해경궁 홍씨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건 다 전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며 영조가 벌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영조도 흡족해하면서 그녀가 효성스럽다며 칭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자신과 세손은 창덕궁에,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해경궁 홍씨는 아직 어렸던 세손을 경희궁에 머물게 해달라고 영조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린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떨어져 살던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왔던 어린 세손이 다시 경희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이 모습을 본 영조는 이렇게 어미를 그리워하니 너 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영조가 섭섭해할까봐 염려되었던 해경궁 홍씨는 여기 있으면 아버님을 더 그리워한다며 세손을 매몰차게 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1776년 영조가 83세에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아들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정조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해경궁 홍씨는 왕실 여인 중 가장 연장자였지만 대비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왕실의 서열 1위이자 최고 어른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왕대비 정순왕후였죠. 그리고 원래 서열 2위는 중전이었던 효희왕후였는데요. 정조는 어머니에게 자궁이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정순왕후보다는 낮지만 효희왕후보다는 높은 대우를 했고 그렇게라도 대비에 준하는 대접을 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하죠. 그녀는 예전에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로부터 혜빈이라는 비누를 받아 그렇게 불렸었지만 이때부터는 궁호인 해경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녀의 친정은 반대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 모진 순환을 받았지만 정조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준 덕분에 친정도 정적들의 공격을 잘 넘겼고 자신도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96년에 해경궁 홍씨는 환갑을 맞았는데요. 그때 아들 정조와 함께 화성으로 행차하면서 무려 33년 만에 남편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중록에 이모하변 당시엔 앞날이 막막했지만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딸들은 모두 장성하여 40세가 넘었다며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손자이던 순조가 왕위를 잇고 나서 그녀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던 풍산 홍씨와 대왕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인 경주 김씨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는 해경궁 홍씨의 남동생인 홍락임을 쳐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고 며느리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도 함께 반대하자 결국 정순왕후는 홍락임을 처벌하려던 뜻을 잠시 접었죠. 하지만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요. 정순왕후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순조는 물론이고 며느리이던 효희왕후나 수빈박씨마저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문우조차 오지 않았었죠. 이후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해경궁 홍씨는 친정에 대한 신원을 요구했고 1814년 그의 친정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1816년 1월 13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훗날 고종 때 사도세자가 장조왕제로 추존되면서 자신도 헌경의왕으로 높여지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깐깐하고 편집증 환자에다가 의심도 많았고 남편은 광증에 걸려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위제할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해경궁 홍씨는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것 같네요. 그래도 아들 정조는 살려내 왕으로 만든 걸 보면 대단한 여인인 것 같기도 하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선에 꼽히는 비극적인 인물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